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3일입니다. 와, 벌써 10월달이 되었습니다. 명절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명절을 보내고 집에 돌아온 지가 건 만 6일 정도를 비워놓고 돌아왔는데요. 다육이가 너무 궁금하긴 하는데 어저께 돌아왔을 때는 해가 지고 난 다음이라 문을 열 수도 없고 해서요. 아, 요렇게 지금 10시 30분 정도 되는데요. 날씨가 구름이 많이 껴서 다육이 얼굴이 제대로 색감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있는데요. 다육이들을 간만에 보니까 와, 진주목구리 같은 경우는 많이 컸다라는 생각이 더 들고요. 지금 목말라 하는 건지 약간 좀 그래요. 비가 왔었다고 하는데 제가 인천에 계속 있지 않고 딴 데 집을 비우고 있다가 와서요. 얘네들이 얼마만큼 비를 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 왔다는 얘기를 이제 여기에 같이 살고 있는 이웃분들한테 얘기를 듣기는 들어도요. 제가 직접 보지 않고는 몰라요. 여기에 비가 땅이 젖었다고 해도 비가 확 올 때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왔는지를 알아야 얘네들이 비를 먹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비 온 기색이 전혀 없어. 이게 그런 흔적들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고요. 얘네들 이렇게 보니까 밑에서 하엽진 아이들이 조금씩 만져지기도 합니다. 얘도 아마 하엽관리가 들어가야 될 텐데 대부분 진주목구리를 키우시는 분들은 하엽관리 얘는 잘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어느 정도 말랐다 할 때는 자기 스스로 떨어져서 없고요. 요렇게 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깨재재 보이는지 물을 한번 더 줄까요? 얘가 양철통에 심겨져 있어서 빗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고요. 입장을 만져봤을 때는 말랑거린다든가 그런 거는 없어요. 없는데 왠지 모를 그 깨재재함이 있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이 씻어도 깨재재하다더니 다육이도 그럴까요? 그렇고요. 지금 현재 얘네가 위에서 봤을 때는 별로 물들미 모르겠어요. 근데 요렇게 뒷면에서 요렇게 보면요. 아이고, 핑크 샴페인 같은 경우도 물들미 조금 보이죠? 날씨가 어느 정도 쌀쌀하긴 한데요. 우리들만 춥고 다육이한테는 아직까지 추운 기색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 현재 얘네들 물고파는 아이들이 많아요. 돌아와서 얘네들 물이 얼마나 들었나 보는데요. 물이 얼마나 들었나 보다 얘네들이 물고파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빗물이 많이 안 왔나? 얼굴이 많이 위에만 요쪽 위쪽에만 단단하고요. 여기 밑에서부터는 물이 좀 못 먹은 듯해요. 비가 왕하고 와야지 얘네들이 얘가 지금 입장이 커서 화분을 입구를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빗물이 모아서 떨어지면 바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와서 오래도록 오지 않는 이상 얘네들은 빗물을 못 먹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샬롯은 풀분에 심겨져 있어서 화분을 보는데요. 화분이 젖지 않은 거 보니까 비가 많이 온 거는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요렇게 살짝 말랑한가 봐요. 이웃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비가 왔어요. 하루 종일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쬐끔 오고 그치고 땅만 젖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얘가 건강하지 않아서 뿌리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입장에 물을 못 먹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밑에 이렇게 살짝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화분 흙이 말랐죠. 너무 바짝 말라서 흙이 하얗게 될 만큼은 아닌데요. 얘네들이 물을 많이 먹고 말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왠지 모를 깨재재함이 있어 보이나봐요. 아, 찬바람이 부니 다시금 비염이 돕니다. 집안에만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창밖에 올라서서 계속 찍으니까 재채기가 멈추질 않네요. 샬롯도 물이 좀 들기는 했어요. 저는 얘는 아직까지 물 들어오는 게 확실해지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뷰티 릴리하고 여기 있는 핑크 샴페인 같은 경우는 물이 조금씩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 들어온 걸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았을까 기대하고 왔었는데요. 생각보다는 아닙니다. 다육이들이 살기 좋다고
소리 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좋아, 좋아하는 느낌입니다. 이쪽에는 비가 왔다 그래도 너무 얌전하게 비가 왔었나 봐요. 전혀 빗물을 얻어먹지 못해서 말랑말랑한 느낌이 듭니다. 너무 목말라서 얘네들이 비틀거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살짝 물을 주면 지금 현재 좋아라 할것 같은 그 정도의 얼굴입니다. 저, 요번 주에는 애들이 이제 학교 가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조금씩 물 주는 걸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정비 오는 날이 잡혀 있지 않는다 하면 조금씩 얘네들한테 물을 주는 건안 되고요. 얘 들어서 물에 퐁당퐁당 하는 걸 다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또물 주다 보면 중간에 비가 와서 아이고 괜히 힘들게 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다육이는 얼마만큼 물이 들었을까요? 제 다육이는 이제 물이 들어줄랑 말랑합니다. 이쪽 애가 햇살이 좀 저희 집에서 햇살이 다른 분들은 저희가 이제 여기 그늘막을 해주지 않고도 얼굴이 타지 않는 것 같아서 좋다고 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살짝 지금 현재 가을인 이 시기에는요, 약간 햇살이 2시간 정도만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아모르파티 같은 경우도요, 더 많은 색감이 들고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다 물이 조금씩 더 들어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집에서는 좀 아쉽게 자라기는 어느 정도 좋은데요. 물들미나 다져지기에는 조금 모자란 듯한 햇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로즈베이가 조금 색감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얘도 입장을 만져보니까 말랑한 감이 있습니다. 아유, 조금만 더 통통하면은 요렇게 보조개가 들어가 있는 요런 입장도 빵빵하게 벌어져 줄까요? 아니면 요 입장은 그냥 가지고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브레이브죠. 브레이브 같은 경우는 좀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자라줄지를 모르겠어요. 얘는 여기에서 얼굴을 그냥 붙여가는 건지, 제가 얘한테 물을 제대로 주지 않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아이들 얼굴은 좀 커지는데요. 얘는 색감이나 얼굴은 조금 이뻐지는 것 같은데 전혀 입장을 더 내어주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볼게요. 이쪽에는 라일락은 원래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얼굴 색감도 그렇고. 근데 입장 단수만 좀 많아지면 좋겠네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찍기가 문을 더 열어 열기가 그래서요. 요렇게만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아마빌레가 작은 아이가 있죠. 요 아이가 큰 아이보다 더 이쁘게 색감이 들어주는데요. 요 아이도 얼굴 입장이 한 단씩만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드디어 여기 블루 드래곤 같은 경우는 얼굴이 이제 여기 한쪽이 이가 빠진 듯해요. 근데 지금 현재 얼굴이 조금씩 모아지고 있어서 여름에 비가 오고 막할 때는 얼굴이 벌어진 상태로 있어가지고요. 좀 얼굴이 못난이었는데 조금씩 얼굴을 다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얼굴을 내밀었다가 방충망 뒤로 갔다가 한다고 그런 것 같고요. 요번에 급하게 이제 또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는요. 여기 지금 제가 찍고 있나요? 조금만 각도가 달라져도 안 찍고 있어서요. 지금 얘가 방충망 때문에 찍는지 안 찍는지 제대로 모르겠는데 이코지로 했던 루비 틴트 하고요. 옆에 있는 그 환엽송록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얘네들을 분리를 해서 루비 틴트는 원래 가지고 있는 루비 틴트 좀 커팅을 삽목을 해서 얘랑 키랑 좀 비슷하게 맞춰가지고요. 풍성하게 만들어 보고 환엽송록은 환엽송록대로 저쪽에서 좀 왜소하게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한번 키워보려고요. 같이 이제 풍성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잠시만요. 제가 영상 편집할 때 한쪽에다가 환엽속눈이 얼마만큼 이뻐지는지 한번 사진을 올려봐 드릴게요. 제가 그 모습에 반해서 환엽속눈을 많이 좋아를 하는데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죠. 어려워도 한번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목말라 하면서 있어요. 여기 있는 그린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목이 마릅니다. 다 목마르네요. 입장을 잡아보니까요.
목이 말라서 말랑한 감이 있습니다. 여기 아이스 라즈베리 아이스인가요? 여 라즈베리 아이스도 약간 색감이 들어오나 봐요. 이렇게 붉은 빛깔이 조금씩 보이네요. 여러분들한테 화면상으로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붉은 빛감이 보입니다. 이렇게 쭉 가면요, 여기 미식류가 이렇게 있는데, 아 얘는 진짜 분갈이를 해서 조금 큰 곳으로 가서 중간으로 가든지 자리 바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얘도 물을 그닥 좋아라 하지 않아서 중간에 놔두고 계속 빗물을 맞추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작은 분에 놔두고 아가였으니까 이꼬지 된 것 같은 아이의 얼굴이었으니까 여기다 심어두고 여기다 놔뒀더니요. 얘는 작은 분에서 키우기는 조금 어려울까요? 얼굴을 겁나 잘 키웁니다. 여기에서 이름 모를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요. 색감 뒷면부터 붉은빛이 들어오네요.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러우인가 했던 아이였는데요. 이렇게 혼자서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쪽 아이들 말고 다른 곳을 한번 가볼게요. 이쪽에 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는 거는 다음에 한번 해보고요. 여기 있는 얘가 어메이징 그레스죠. 어메이징 그레스 색감 물 들어온 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 있는 후레뉴가 밑에 입장을 많이 줄이는데 목이 말라서 그런 건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생장점에서는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밑에서 하엽이 좀 큰 입장들을 하엽을 떨구고 이쁜 입장으로만 내어주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한참 입장을 줄여가면서 얼굴은 다져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있는 파랑새는 옆에서 보면 많이 빨강새가 되었죠. 이쁘게 자라주고 있고요. 여기에 진짜 러우의 외두가 있는데 이제 완전한 외두가 완전하게 러우의 얼굴이 보이죠. 요렇게 있고요. 여기 여전히 잘 있는 화이트 샴페인이 색감을 요렇게 하고 있고 얘도 색감이 살짝 들어오죠. 매직 매직 찐 골드인가요? 갑자기 얘 이름이 제가 혼란스럽습니다. 매직 찐 골드가 여기에 있고요. 색감이 조금씩 들어오지요. 제일 색감 많이 들어와서 놀라운 거는요. 여기 있는 TP입니다. TP 색깔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TP가 색깔 물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벌써 이 정도 추위 가지고는 얘가 색감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좀 성숙했다고 이렇게 물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옆에서 보면 물들음이 확실한데요. 이렇게 볼까요? 물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실까요? 잘 보이실까요? 제 눈에는 너무나 화사하고 이쁜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TP가 이렇게 물 들어오는 거 보니까요, 겨울이 더 기대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명월이 노르스름하게 물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보니까 주황빛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색깔 물들어주니 작년보다 더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지 기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꼬지로 자라줘서 제게 더 소중한 아이가 아닌가 싶고요. 옆에 있는 여기 로라가 너무나 이쁘게 있어줍니다. 이제 로라가 제대로 된 빛감을 보여주기 시작할 것 같아요. 얼굴 입장 단수가 조금 부족한가 싶어서 옆에서 봤는데 어느 정도 있지요. 얘도 분갈이를 해줘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아, 분갈이를 해줄까 말까 고민스러워요. 지금 현재 너무나 잘 자라주고 있어서 괜히 뿌리를 건드리는 것보다 이럴 때는 그냥 놔두는 거를 저는 선택을 하는데요. 한 번씩 키우다 보면 이제 분갈이할 시기가 되었다고 얘가 말해주는데 제가 눈치를 안 채고 남 몰라라 하는 거죠. 바쁘다고 안 해주다가 보내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조금씩은 걱정이 됩니다. 여기 있는 아르제도 어느 정도 색감을 더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색감은 조금씩 더 달라진 거는 같은데 확 달라졌다던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아리엘이 어떻게 자라줄지 제가 알고 있는 아리엘 모습은 아닙니다. 생장점에서 오글오글한 느낌이 더 많이 나죠. 아유, 얘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잘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얘도 군생으로 옆에 자구를 더 달아주려고 그러는 건지 얼굴은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좀더 이쁘게 자라주기를 바라보는데 어쩜 이렇게 아리엘이 등치가 작아지지 않은 거 그거 빼고는요 못나니 못나니 하고 있지요. 요쪽에는 레티지아가 있는데요. 확실히 햇볕을 많이 보는 아이들은 요렇게 햇살에 더 붉은 빛이 들어오지요. 요쪽에 조금 다시 돌려줘야 되겠어요. 돌려주고 요쪽에는 색감이 조금 빠지고요. 뒤쪽 요쪽에 햇살을 좀 많이 보는 쪽 그쪽에 아이들이 얼굴이 더 빨개지고 있습니다. 얘가 목대로도 잘 자라지만 얼굴이 커지면서 서로 미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레티지아 같은 경우는 얼굴을 오목하게 다 수영들이요. 중앙에 지금 제가 지지대를 해준다거나 수영 잡아주는 꼬지를 꽂아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한 곳에 모여 있어서 너무나 기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이쁘게 물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빨갛게 들어오는 것도 이쁘지만 이렇게 살짝살짝 물들어오려고 하고 있을 요때의 모습도 건강해 보이고 이뻐 보이는 거 이뻐 보이는데요. 제 눈에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옆에 보니까 아유, 제가 얘 이쁜지 모르고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빌 게이츠잖아요. 색감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요 색감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감이 요렇게나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나 이쁩니다. 아, 통통한 입장도 이쁘지만요. 저 요렇게 볼록볼록한 요런 보조개 들어가는 얼굴 별로 좋아라 하지 않는데, 아, 요즘 들어서 얘를 보면서 새롭게 눈이 뜨는 거죠. 제가 이뻐라 하는 모습이 조금씩 바뀌나 봅니다. 너무 이뻐요. 빌 게이츠는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도 이쁘고요. 순둥하게 있어줘서도 더 이쁜 것 같아요. 요런 아이는 외도 하나를 데리고 와서 풍성하게 키우면서 이꼬지 하셔도 되지만, 제가 욕심을 부려서 있는데도 데리고 와서 풍성하게 만들어 보는 거지요.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주고 저희 집에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리 잘 잡고 정말 순둥하게 잘 크는 것 같아 기특한 아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할 만한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는 홍영 많이 이뻐졌습니다. 이제 얼굴 생장점에서 좀 약간 헐빈한 거는 좀 줄어든 것 같지요. 입장이 통통해지면서 그런 모습은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아, 색감이 들어오면 또 얼마나 이뻐질까요? 이 아이는 제가 기대해 보고요. 얘는 잘 손대지 않아요. 지금 현재 여기가 밑으로 너무 꺼져가지고요. 여기 요게 밑에 이게 패티병이잖아요. 입구가 있는 쪽은 밑에가 제가 좁은 화분을 쓰다 보니까 밑으로 너무 많이 꺼져요. 그래서 얘가 너무 쑥 들어가 있어서 얼굴 화분을 돌려주기가 좀 어려워요. 얘를 완전히 들어서 살짝 돌려주고 다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 아, 조이스 툴러크 금이 너무나 이쁘죠? 조이스 툴러크 금이요. 수영도 어느 정도 웃자라거나 그런 거 없이 커팅해서 심어줬으니까 잘린 부분에서요, 자구도 정말 잘 자라주고,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중앙에서 살짝 벌어진 거? 그거 하고요, 색감이 서로서로 뿌리가 다르다 보니까 다릅니다. 우리 집에서 좀 오래 있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색감이 좀더 나오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지금 현재 이렇게 너무나 이쁘게 있어져요. 제가 잠시만 이렇게 해서 색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리면 조금 더 보이실까요? 아이, 그냥 더 어둡게 보이나? 아, 색감이 진짜 이쁜데. 날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옆에 여기 화이트 미니마도 건강하게 잘 있어주죠. 제가 미니마 잘못 키운다고 했는데요. 얘도 얼굴이 많이 다져지고 얼굴이 작아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풍성한 감이 있어서 다행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잠시만요. 네. 노망이 여기에 있잖아요. 노망도 입장이 좀 많아진 것 같지요. 얘가 입장이 두단 정도가 더 많아져야 풍성한 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쁘게 자라주는 노망입니다. 얘도 묵둥이로 데려온 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로 데리고 와서 색감 정말 잘 들어옵니다. 키우기도 순둥한 것 같고요. 빗물에도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퓨어러브 같은 경우는 한쪽이 아파서 한 자구가 없어지고요. 이렇게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얼굴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이제 건강을 지금 회복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더 이뻐지기를 바라봅니다. 큰 입장들이 떨어지려고 하지요. 스스로가 이뻐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해준다는 거는 없고요. 물만 잘 챙겨주고 있어서 조금 미안한 감은 있는 아이입니다. 아까 영상 중간에서 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얘네들이 분갈이 해줬으면 한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미인하고 지금 여기 루비 브러쉬가 그 상태이고요. 얘네들은 분갈이를 해줘서 내놓은 아이들 같은데 유난히 요번에는 힘들어합니다. 여기에는 요 아이 같은 경우도 분갈이를 좀 해줬는데 2년? 2년 정도 됐는지 아니면 3년이 넘어가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얘가 하얍이 지금 중간에서도 지기도 하고 밑에서 지기도 하고 너무나 얼굴 상태가 좀 약간 아닌 것 같아서요. 얘네 둘도 한 번은 분갈이 해줘서 다시금 자리 잡게끔 도와주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월동자가 앙 다물고 있는 거 보니까 목이 마르기는 한가 봅니다. 여기 있는 레티지아 잽이랑 레티지아 묵둥이로 있는 아이 있잖아요. 그 분에 있는 아이랑 얘랑 이제 합식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제 자리를 조금씩 마련해야 될것 같아서요. 얘네들을 합식해주고 얘도 중간에 같이 있게끔 해야 될것 같아요. 다육이들을 이렇게 보여드릴 때 못난이 아이들도 보여주세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못난이 아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잘 있었던 아이들이고요. 여기 아이들 얘는 월미는 원래 잘 있으니까 그냥 덤으로 끼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중앙에 여기 큰 목대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별로 이쁘지 않지만 여기에 있는 아이는 이쁘죠. 너무나 얼굴을 이쁘게 하고 있어서요. 반할 정도입니다. 요렇게 이쁜데 전체적으로 다 이뻐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이만 여기 앞쪽을 보고 있는 아이들만 이쁜 것 같아요. 뒤쪽에 보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직 미모가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럽 미인이 얼굴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된다 하는데요. 이제는 떨어뜨리는 입장 없이 얘가 지금 회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인들 같은 아이들, 입장 두꺼운 아이들은요, 입장이 눈에 띄게 확확 늘어나는 게 보이지 않아요. 서서히 되는 것 같아서 좀 회복하는 게 느려 보이죠. 그래도 회복하는 게 어딘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회복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죠. 제가 키우는 미인들 중에서는 얼굴이 많이 이쁘지 않은 여기 있는 아이가 애플 미인이고요. 이쪽에 있는 아이가 원미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빨리빨리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애플 미인 같은 경우는 올 여름 그냥저냥 병치레 없이 그냥 지나가서 다행인 거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이전보다 조금 입장이 많아진 거예요. 반단 정도?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정말 이쁨만 보여줬던 여기 있는 아이가 문스톤이에요. 문스톤인데 자구들은 잘 크고 있는데요. 엄마 얼굴에서 입장을 너무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얘도 분갈이가 꼭 필요해요. 얘는 분갈이 안 해준 지가 너무 오래된 상태라서요. 아, 분갈이를 해줬나,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요 근래 들어서 제가 분갈이 어떤 거는 하고 안 하고 막 이렇게 해서요. 지금 위에 올라가 있는 복토가 너무 깨끗한 것 같아서 보니까 해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요 아이는 지금 뿌리가 자리 잡히면서 더 이뻐지게끔 기다려줘야 되는 아이인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못난이가 여기 있는 성미인입니다. 여기 있는 성미인은 이래저래 합식도 하고 분갈이도 좀 해주고 했는데요. 진짜 유난히 잘안 자라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회복을 하고 언제 풍성해질지 계속 기다리는 아이고요. 요번 올여름에 정말 힘들어했던 아이가 여기 있는 춘맹도 많이 힘들어했지만요. 여기 있는 미울이 많이 힘들어했죠. 미울이 분갈이를 해주고 몸살을 하는 건지 요렇게 입장을 많이 떨어뜨리고 자구에도 입장을 많이 떨어뜨렸죠. 그래도 자구가 하나도 소멸하지 않고요. 입장 세 장씩 막 있고 이래 두 장씩 있고 이랬었는데요. 그래도 입장을 많이
내어주면서 자라는 중입니다. 많이 회복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있는 얼굴들이 올 겨울 지나고 봄을 지나고 내년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풍성해지려면. 그래도 조금씩 얼굴이 나아지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여기는 아메치스가 이렇게 얼굴이 못난이 되었죠. 얘는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얘는 분갈이 진짜 너무 안 해줘서요. 요번에 분갈이를 한번 해주고 좀 깊게 목대를 심어주고요. 다둥이도 한번 뿌려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안 이뻐서 요 상태로 있고요. 여기 있는 오팔리나가 이제 얼굴이 좀 중앙 생장점에서 입장을 내어주고 있지요. 얘가 정말 풍성한 아이고 이뻤던 아이인데 얼굴이 요 모양이 되었습니다. 요번 장마에 힘들어한 아이들이 많지요. 요 정도로 있고요. 요쪽에 쭉 못난이가 계속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구슬얼기, 여기는 춘맹금, 여기가 그린인 이그마인데요. 정말 이뻤던 3종 삼형제라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했던 아이들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못난이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 회복하는 중이고요. 제가 자랑하고 이뻐라 했던 아이들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이쁜 아이들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못난이 아이들도 이쁜 아이들, 아이들 틈바구니에 섞여서 자라고 있어요. 저 아이들만큼은 제가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놔두고 있는데요. 올 가을에 날씨가 좋아서 잘 견뎌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겨울 지나고 다시 장마가 되기 전까지는 얘네들이 잘 커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쪽에서 몸이 안 이뻐지는 아이들도 있고 약간 분지하는 듯한 아이들도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육이는 어떻게 잘 지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더큰 기쁨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다육이를 보면서 오늘 요만큼만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요. 반대쪽 창문도 열어서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못해주고 있어요. 이제 영상을 끊고 저도 아이들 아점을 챙겨줘야 해서요. 이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너무 반갑게 제가 간만에 영상을 올리는 거라 저도 신났고 여러분들도 보시고 예뻐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마지막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내일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